오늘은 이제 256쪽 상제 판판 거기부터 하시죠. 상제 판판이라 하민 출단이 연을 출화 불연하며 위우 불연하야 미성 관관하며 불시러단하나니 유지 미원이라 시용 대간하노라. 후야라 판판은 단야라 주룬 진이요 타는 병이요 유는 무야라 관관은 무소 후야라 타는 성야라 서예 이차휘 범백이 자효왕지시라하니 금고기의 건된 역여천편상유옥 단책직심절이라 자장은 수원 천단 기성두이 삼인 진평의 연을 이 여지 추론이 개불합니하고 위모의 옥불구원하얀 기심 입이 무부성인이라하얀 단차기 망행하야 이무소의거하면 우불실지어 성신하니 기기모지 미원이 연후와 세라는 내 인소비연을 이발 상제 판판자는 무속 귀구지 사인이라. 상제 판판이라 하민 졸단이라. 이게 극도로 정치가 혼란하면요, 아이고 하늘이여 어쩜 하늘이 저렇다냐, 하늘을 두고서 말하는 것처럼 말하지요. 그래서 상제 판판이라. 판자는 어긋날 판자예요. 상제가 어긋나고 어긋나는지라. 아유 하늘이 지금 이렇게 돼가고 있어, 이렇게 하늘을 두고 사는 말이에요. 하민 졸단이연을. 그래서 여기 상하로 볼 수 있어요. 위에 있는 상제가 이미 어긋났기 때문에 하민 졸단이연을. 그 천하에 있는 하민들이 다 졸자예요. 모두 다 병이 들었거늘. 근데 관리자라는 사람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출화 불연하며 말 내뱉기를 그렇지 않게 하며. 그렇다는 것은 자연이연이니까 이치에 맞는 거거든요. 통치자에서 통치자가 입만 뻥긋할 때마다 이치에 벗어나는 소리만 하며. 위유 불원하야. 위유 할 때 유자는 꾀 유자, 도모할 유자예요. 그러니까 뭔 계획을 세우는데 멀리 내다보지 못해서 미성 관관하며 성인이 없는 듯 관관하며. 관관이라는 것은 에이 훌륭한 분들 믿을 게 못 돼. 성인이 무슨 소용이 있어. 이렇게 하고서 미성 관관이란 말이죠. 성인을 없게 여기고서 관관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훌륭한 사람 말도 귀에 들리지도 않고 옛날 역사도 필요 없고 지금 자기가 하는 일이 가장 옳다라고 생각하는 게 미성관관이에요. 그러면서 불시러 단하나니. 단자는 이게 참될 성자의 뜻이에요. 참된 데에 신실하지 못하나니.
이 정직하지도 못하고 진실하지도 못하고 이게 진짜 나라 망하는 그 징조가 그대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유지미원이라. 그래서 도모하기를 멀리 내다보지 못하는지라 시용대간하노라. 써 이자의 뜻이에요. 용자가 이로써 이렇기 때문에 크게 간을 하노라. 부야라 판판은 반야라. 이게 반자는 뒤집어질 반자예요. 이치가 뒤집어진다. 조론 진이요. 조론 다 모두 다 그런 뜻이에요. 단은 병이요. 병들 단자예요. 유는 꾀할 모자의 뜻이다. 관관은 무소의야라. 기댈 바가 없다는 거예요. 훌륭한 사람 말도 기댈 게못 띠니까 없는 거지 뭐. 아나무인이고 그런 거죠. 다는 성냐라 참으로란 뜻이다. 서해 2차 위 범백이 자려왕지시라 하니 이 서라는 것은 시경에는 소서라고 해서 매 편마다 작은 서문이 있었어요. 그걸 서라고 그래요. 이 책에는 지금 이 책에는 소서가 실려 있지 않아요. 서예 2차 위 범백이 자려왕시라 하니 그 서예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2차 이로써 이 시로써 범백들이 범백이라는 것은 여러 제후들이 그런 뜻이에요. 여러 제후들이 자여왕지시 그 여왕을 풍자하기 위해서 쓴 시라고 하는데 금고기의컨대 이제 그 의도를 상고해 보건대 역여 전편 상류요 또한 전편과 더불어 비슷한 종류가 되고 단 책지 익심절이라. 다만 책망하기를 더욱더 깊고도 간절하게 했을 뿐이다. 거기 신한 후시발주를 잠깐 보실까요? 여왕이 무도하여 소목 범백이 이 친현직으로의 극언이 역구지연을 이 주나라 말기 때이 여왕이 무도해서 그 소목 범백이 저 소공이라든지 여러 제후들이 이 친현지고로 친지고 현지고거든요. 그러니까 친은 친족, 친척, 그죠? 왕족이죠? 친척이라는 뜻, 친척이라는 이유 또는 현지. 어질다, 훌륭하다는 그 자기들도 이 나라를 걱정하고 하는 그런 에리트라는 그런 이유 때문에 의 극언이 역구지연을 극도로 말을 해서 힘써 구함이 마땅하거늘 고뇌 불직치기가 나고 돌아보건대 곧 불직치기간 곧바로 직자에 곧바로 그 간함을 이루지 못하고. 곧바로 가나지도 못하고 고책 동류하여 우선고자예요. 우선 동료들을 책망하여 같이 벼슬사라는 사람들을 책망하여 이 사지 문지자는 그 책망 동료들의 책망 소리로 하여금 그 소리 소문이 퍼질 거 아니에요? 그 소문을 임금한테 듣게끔 한 것은 기비 역이 감방지 고로. 불욕, 연기, 봉이, 함어, 죄이, 심, 오, 군지, 악야, 야. 어쩌면 또한 감방지고, 옆에서 감시하고 비방하는 이유로서, 불욕, 연기, 봉. 그 봉우리를 맞이할 영자를 보세요. 봉우리를 맞이하여 죄망에 빠져들고자 하지 않아서, 심히 오군지옥 다시 해야 되겠네 이거 해석을 잘못했네 기비 어찌 또한 감방하는 이유로서 즉 감시당하고 비방한다는 이유로서 불욕 연기봉이 함어죄의 심
오군지 악야야. 그 봉자는 이게 창끝 뾰족하다는 뜻이니까 찔린다는 뜻이에요. 죄망에 빠져서 우리 임금의 악함을 심히 찌른다라는 것을 하고자 하지 않았기 때문이겠느냐. 이 직접 임금의 잘못을 말하고 싶은데 말하지 않은 이유는 바로 죄망에 걸려들까봐 그런 거 아니겠느냐. 그런 뜻이에요. 우라, 슬프다. 이공 충해지휘를. 이 시 지은 사람이에요. 아까 소공과 범백 두 사람. 이공의 충성스러움과 아끼는 마음을 어차 이까해놓으라. 여기에서 더욱더 볼 수 있겠다. 즉, 이 시의 저자가 바로 아까 말한 소목공하고 범백 두 사람인데, 이분들이 직접 어떻게 보면 왕족이면서 그래도 그 당시에 좀 에리트였는데, 그런 걸로 직접 자기들이 드러내지 않고 옆에 동료들을 이렇게 임금님 훌륭하게 모시세 하는 쪽으로 이렇게 했다라는 것을 보면서 충해지휘를 볼수 있겠다. 그런 말이죠. 차장은 수원 천반기 상도이. 이장은 수원이라는 것은 처음으로 말하기를. 천반기 상도야. 하늘이 그 상도를 뒤집어서, 상도에 어긋나서 3인 진병이어를, 백성들로 하여금 다 병들게 하거늘. 이 여지 출원이 개불합리하고, 여자는 너여자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임금이에요. 그런 임금 아니면 옆에 있는 동료들이겠죠. 그런데도 여지 출원이, 네가 뱉어내는 말들이 다 불합리하고 다 이치에 합당하지 못하고, 위모 우 불 구원하여 꾀 도모하는 일들마다 또 멀고, 오래 굳자니까 오래도록 할 수 있고 멀리까지 내다보지 못해서, 기심 이위 무부 성인이라 하여, 그 마음자리 속에는 이위 무부 성인, 또다시 성인이 없을 것처럼 여겼다라고 해서, 즉 자기들보다 더 훌륭한 사람도 없고 그 옛날 그 전적을 삼을 만한 그 훌륭한 성인도 없다라고 마음을 먹어서, 단 자기 망행하여 다만 그 자신을 함부로 하고, 그죠? 방자하다고 자자니까 망행하여 행동을 또 망령뛰게 해서, 제 멋대로 하여 무소의거하며 기대고 거점, 즉 의거할 만한 바가 없게끔 하고, 우 불실지여 성신하니, 또 성신 참으로 믿는 데에 진실되지 못했으니, 기기 모지 미원이 여러와. 어쩌면 그 도모하기를 멀리하지 못해서 그렇게 되었는가 보다 해야죠. 거기 경원 보시와 줄을 좀 보시죠. 정자는 상도야니, 바를 정자, 바르다라는 것은 상도예요. 정상적인 도예요. 그러니 순기상즉 미난하고, 그 상도를 따르게 되면 미난하고 백성들이 편안하고, 반기상즉 민병이니, 그 상도에 반대로 하게 되면 백성들이 병이 나게 되는 것이니, 금천이 기진 반기상도즉, 이제 하늘이 이미 그 상도에 다 반대가 되었은즉, 민력 안득이 불진 병화, 백성들이 또한 어떻게 불진병호와 다 병들지 않을 수 있겠느냐. 화자는 언어야오. 여기 말씀 화자 있죠? 화라는 것은 언어예요. 언어고, 유자는 모료야니. 화와 유를 가지고 말할 때 화는 말하는 것이고, 유라는 것은 모료, 도모하고 염려하는 것이니, 불현즉 배리
불현즉 배리 상도야요. 그렇지 못하게 되면 이치에 어긋나서 이치를 배반하고 상도 도를 상처 입히는 것이야. 도에 어긋나는 것이야. 또 여기 불현이라는 것은 아까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했잖아요. 불현하다는 것은 즉 자연스럽지 못하다는 것은 배리상도 이치에 어긋나서 도를 손상시키는 것이고 불언 즉 불현 불언이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불언 멀리 내다보지 못한다 할때 불언 불언하게 되면 단위 목전직이에요. 다만 목전의 계측만을 하는 것이고 바로 눈앞에 일만 한다. 인심이 지유 성인즉 동작이 개 유수 의거구로 출하의 불감 불연이요 미모의 불지 불원이어날 사람들 마음속에 지유 성인 성인같이 훌륭한 분이 계시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동작이 개 유수 의거구로 행동과 하는 일들이 다 유수 의거 의지하고 기댈 바가 있기 때문에 출하의 불감 불연이요 말을 내뱉을 적에 감히 이치에 벗어나는 불연한 것을 말하지 않을 것이고 그렇죠? 미모의 불지 불연이언을 꾀를 무슨 계책을 세우고 도모하려 할 적에 부지 불연 불연한 것에 이르지 않을 것이거늘. 바로 목전만이 아니라 멀리까지 내다보고 일을 할 것이거늘. 금야에 출하즉 불연하고 위유즉 불연하니 지금 말을 내뱉게 되면 이치에 그렇지 않은 소리만 하고 위유즉 도모함을 할 때는 무슨 일을 계획하고 일을 추진해 나갈 때는 또 멀리 내다보지 못하니 즉 미성관관을 가지이다. 곧 성인을 없이 여겨서 관관 기댈 바가 없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라 볼수 있을 것이다. 기이 미성 관관즉 이미 미성 관관하다고 여기게 되면 즉 이미 성인 같은 분이 없다라고 여기게 되면 소위 계시 허망고로 하는 바가 다 허망한 짓만 해요. 부질없는 짓이 하고 망자는 함부로 행동하는 게 망해요. 부질없이 그 허망한 짓쯤 함부로 행동하게 되기 때문에 왈 불시러 다니니 그래서 그 참된 데에 진실치 못하다라는 표현 불시러 다니라는 말을 썼으니 불현 불원은 그렇지 못하고 멀리하지 못한다는 불현과 불원은 개 허망자지 소이하라. 다 허망한 자들의 하는 바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허망한 짓을 하는 사람들은 정말 세상에 이치를 밝힌 그런 분이 없다고 여기는 거고 정말로 이치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거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큰 것이 그 병폐가 바로 성인을 무시하는 데 있는 거죠. 성인은 다른 분이 아니고 삼라만상의 이치를 이치대로 아시고 이치대로 행동으로 옮기신 분들이죠. 세상이 혼란하게 된 데에는 곧 사람들이 한 것이거늘 이왈 상제 판판자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제가 판판했다. 상제가 법도를 뒤집고 뒤집었다라고 표현한 것은 무소 귀구지 사이라. 그 귀구할 때 구는 잘못 구자죠? 잘못을 돌이킬 바가 없어서 이렇게 표현했을 뿐이다, 이거야. 어디로 돌릴 데가 없는 거예요. 임금한테 잘못했다고 하면 잡혀가서 죄망에 걸려들어서 잡혀 죽일 거고. 그러다 보니 어땠습니까? 아이고, 하늘이시여. 하늘이 저렇게 됐지. 이렇게 말한 거예요.